천천이란 뭐니요? 해활구범지란. 천청이란 원이요 해활고범지라. 그런데 이건 또 이제 하늘과 바다를 짝으로 해서 저기 한 이제 글을 지은 것인데 마치 동양한 폭을 보는 것 같은 거지요. 이런 글들을 이제 읽을 때는 역시 동양적인 그런 문화 전통 가운데 막 문자 속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뒤, 말하자면 그 동양화의 여백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이런 글들을 맛을 알고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천청이라는 이 구절 속에는 사실은 한마디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이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 하면 맑은 가을날이 배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일청자인데 이제 하늘이 개인다라고 하는 것이 개이는 것은 이제 푸르다라고 하거나 막다라고 하거나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이 날씨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 오고 구름 끼던 데서 그것이 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지 어느 날 날씨가 비가 오다 개었다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이해하면 한여름 장마 끝나고 개어서 가을 하늘 푸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의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 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얀 백지 상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 뒤에 배경을 읽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글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게 그 천청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늘이 개니까 가을 하늘이 특히 푸르고 깨끗하지요. 한여름의 먼지를 다 장맛비가 씻어냈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높은 것이거든. 천고마비가 그냥 하늘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유독 가을 하늘이 더 높아 보일까? 왜 가을 하늘이 더 푸를까? 그런 것들을 사리를 물리죠. 이 자연의 이치요. 그 이치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인과를 확인을 해서 이치들을 이렇게 추리를 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는 거기에 적응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거든. 이치들을. 우리 삶의 모습이 조상들이 처음 그런 것을 살아갈 땐 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라. 그래서 한여름 장마 지나면 하다못해 선비들은 책이라도 꺼내서 말릴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뒤엔 비 안 오니까 하늘 언제나 푸르르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그 가을 거지에서 그 곡식 널어 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갖는 거고 이게 다 그 이치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란인데 이 말도 사실은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철새들이라 이 철새들은 혼자 다니는 새도 있는 것 같지만 기러기는 대체로 혼자 다니는 새가 없는 거예요. 혼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뭐 아랑이란 말 형제를 표현할 때 아랑이란 말도 쓰고 그러듯이 이것은 반드시 대오를 형성해서 여러 마리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외기러기거든. 짝이란 외기러기 이라야 정서가 어릴까. 이것도 읽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짝이란 외기러기 그것을 유심하게 쳐다볼 만한 사람.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과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더군다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라고 하는 뜻인데 한 기러기 한 마리 멀리 날아가도다 하는 말인데 그 멀리 날아가는 것까지를 쳐다볼 사람은 역시 좀 그 심사가 유장한 사람이라 그런 정서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이 글을 지은 사람의 심사가
보이지 않지만 역시 그 배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고, 뒤에 있는 짝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두 구절이 그래서 대꾸가 되는 건데, 사실로서 이 글을 보면은 이 아는 작은 기러기 보통 표현하는 건데, 그런 작은 기러기가 하늘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보인다라는 말은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가을 배경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지. 가을 배경이 아니고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철새들이고, 철새들이란 보통의 경우는 낮게 나르지 않습니다. 먹이를 먹거나 쉬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올 때 빼놓고는 멀리 가는 새는 이치가 높게 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새는 높게 나르는 게 이치라고. 먼 길을 가는 새가 낮은 데서 이런 데서 다 못 다닙니다. 그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거든. 근데 그 멀리 높게 나르는 그 작은 기러기 한 마리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가을 하늘이 쫙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라. 어느 계절일까? 기러기가 이동하는 건 사실은 가을만이 아니거든. 가을은 남쪽으로 가지만 봄에는 북쪽으로 가거든. 그런데 봄에는 기러기 얘기가 없어. 봄 기러기 얘기는 나오는 데가 없어. 전적도 없고, 사람들 정서에도 없고, 삶에도 없고, 그런 걸 표현한 노래에도 없어. 예, 역시 기러기는 가을 기러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 높게 나르는 게 봄에 아지랑이 피고 먼지 피는 덕에 비 안 오는, 잘 안 오는데 그 속에 보일 가닥도 없고 소리가 잘 들릴 가닥도 없는 것이다. 율곡 선생님 화석정에 있는 시 뒤에 나오지만 새홍 하처고 변방의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뭐 가을이지 뭐 뻔하지 뭐. 가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치라. 그런 이치들을 이해하면 좋지요. 해활고범지라. 이 구절도 참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은 내용인데, 바다가 넓으니입니다. 탁 트인 바다겠지요. 막 탁 트인 바다에 지금 뭐 큰 배도 이 탁 트인 바다에 가면 그 저 조각 나무 조각 하나처럼 잎 나무 잎새 하나처럼 보이는 것인데, 옛날에 뭐 돛단배들이나 그런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외로운 돛단배 터디가도다. 봐도 거기 있는 것 같고, 한참 있다 봐도 거기 있는 것 같고, 또 한참 있다 봐도 거기 있는 것 같고, 바다가 넓고 강하라고 푸르러서 거기 쭉 가는데, 그러면 이걸 그 늦게 그 가는 그 배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이 심사도 역시 네, 마찬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돛단배도 외로운 돛단배라는 것도 역시 앞에 저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런 심사를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짓고 그걸 표현했다, 정서를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가닥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범이라고 하는 이 돛단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문 선생님이 이걸 저기에서 이건 돛은 수건으로 만든 거, 헝겊으로 만들어서 바람 받는 그런 도구다, 그런 것을 단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 그러면 사람이 물을 갈 필요성은, 물 위를 다닐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맨 처음 그 물을 건너가는 방식으로 찾아낸 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추리를 해가 보면 그 속에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이치가, 이 인간의 이 지혜가 진전되어 오는 이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물을 건너갈 필요성은, 글쎄 뭐 사냥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저쪽 마을에 가기 위해서나, 또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물 위를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을 건너거나 물 위에 뜨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었고, 그걸 맨 처음 방법을 찾아낸 사람, 그 물 위에 뜨고 건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뭘 배운 걸까요? 어디서 배운 걸까? 그나마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걸 보고서, 나무라는 것은 물 위에 뜬다라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뜨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지혜를 거기서부터 배운 거고,
그걸 배워서 뗏목을 만들기도 하고 속을 파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많이 그 간과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나무를 흉내내서 물에 뜨는 것을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만든 배나 뗏목이 저절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면 반드시 뭐가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 도구를 움직이는 동력이 만들어져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뭐를 썼을까요? 처음에. 두 손을 썼거나 아니면 발로 뒷발을 쳐가지고 오리들 저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흉내를 내가지고 건너갔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큰 오리발가락 같은 큰 걸 좀 만들어 보자고 노도 만들고 아니면 긴 장대로 바닥을 밀어서 다 이치거든. 한쪽을 밀면 힘은 반대쪽으로 받는다. 착용만장이 뭐 쉽게 배우는 이치 아닌가. 그런 이치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야. 이것도 다 마찬가지거든. 반대쪽으로 운동하면 저쪽으로 동력이 가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그게 노로 시작한 거야, 노. 그러다가 그 노가 큰 바다를 건너고 큰 배를 건너게 하는 데는 불가능한 것이거든. 안 되는 거거든. 그럴 필요성은 자꾸 드는데 그래서 찾아낸 지혜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거든. 실제로는 이게 문물의 진전이 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도구를 만드는 진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동력원의 개선에서 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의 개선이 문화를 진전시켜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한 동력, 해피해가 없는 동력, 그러면서도 무한한 동력을 인간이 그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드는 방식을 창출해내는 것, 이게 그 사회 문화 진전의 관건이라는 걸 토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큰 바다도 가졌기 때문에 토스를 하나를 달다가 여러 개를 겹겹으로 달고 그래서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기술들을 찾아내거든. 그만큼 배는 커졌거든. 그 기술만큼. 그 동력이 범선이거든. 그게 범선이거든. 그 다음에는 엔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전기기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엔진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새로운 동력을 자꾸 찾아내니 그만큼 더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배들도 만들어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라 이게 그런 문화진전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부터 그렇게 발전한 내용 같은 것들을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천청이란 뭐니요 해발구범지란